거북이 붙여준 수염. 한 시골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착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자꾸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떨어지기만 하니 참 이상한 일이다. 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며 관상쟁이한테 가서 관상을 보아달라고 했지요. 내가 평생 공부만 했는데도 과거 시험을 보면 떨어지기만 하니 왜 그런지 좀 봐주시오. 관상생이는 선비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선비님은 앞으로 과거를 보아도 붙지 못합니다. 평생 빌어먹을 관상이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돌아왔습니다. 선비는 몇년뒤또 과거를 보러 갔어요. 사월에 도착해서 구경이나 하려고 시장에 갔다가 생각지도 않은 거북을 한 마리 사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부가 팔려고 잡아온 거북인데 눈을 껌뻑껌뻑 하는 것이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산 것입니다. 선비는 거북을 강에 놓아주고 돌아와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 젊은 귀공자가 나타났어요. 선비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제가 드릴 것은 없으니 이거나 드리지요. 귀공자는 선비의 턱 밑을 한번 꾹 누르고는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선비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턱 밑을 만져보았더니 뭐가 나려는지 간질간질하였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군. 그 거북이 꿈속에 나타난 것인가? 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과거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선비는 웬 일인지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꿈 덕분일 테지만, 선비는 아예 꿈을 꾼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실력이 좋아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장원 급제를 한 탓에 선비는 벼슬을 얻었습니다. 어느날, 높은 벼슬아치가 된 선비가 관상쟁이들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관상쟁이들이 나보고 평생 빌어먹을 발자라 했지만, 나는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하지 않았는가? 관상쟁이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야. 내가 관상쟁이들을 혼내주어야지. 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전국에 있는 관상쟁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 관상을 보시오. 선비는 트집을 잡아 관상쟁이들을 혼내주기 위해 명령했습니다. 관상쟁이들은 저마다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선비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관상을 본 다음 그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나리의 관상은 평생 빌어먹을 발자인데, 어떻게 벼슬을 하시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군요. 관상쟁이들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리의 관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며칠 동안 나리와 함께 생활해야겠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관상쟁이 한 사람이 선비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심지어는 변소에도 같이 갔어요. 선비의 습관을 살피기 위해서였지요. 관상쟁이가 아무리 보아도 선비의 관상은 빌어먹을 발자였습니다. 관상쟁이는 선비가 높은 벼슬을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선비가 세수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던 관상쟁이는 무릎을 탁 치더니 선비의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 이 수염이 원인이었구나. 선비는 느닷없이 관상쟁이에게 턱을 쳐들려 어이가 없었지만 그걸 보고 있던 관상쟁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못 보았구나. 관상쟁이가 턱에서 발견한 것은 다른 것보다 조금 긴 수염 한올이었습니다. 이 수염은 용의 수염인데 아주 용한 수염이지요.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 사람만이 이 수염이 있답니다. 이 용의 수염이 어찌하여 나리의 턱에 붙게 되었을까요? 환상생이의 물음에 선비는 몇해 전에 꿈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시장에서 거북을 사서 강에 놓아준 적이 있소. 그날 밤한 귀공자가 꿈에 나타나. 내 턱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이 수염이 생겼소. 선비의 말에 관상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구해준 거북이 은혜를 갚기 위해 이용의 수염을 붙여주고 간 모양이군요. 선비는 관상쟁이들을 혼내주려다가 자기가 과거에도 급제하고 벼슬도 하게 된 내력을 알게 되자 옳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벼슬아치가 되었답니다. 용왕의 길 어떤 사람이 나라에서 많은 돈을 구어 썼는데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3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사형을 시키겠다. 나라에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졌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리 국리를 해도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이나 실컷 먹고 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생선 장수가 왔는데 커다란 잉어를 팔고 있었어요. 그 잉어를 내게 파슈. 잉어를 안주로 삼아 술을 마실 생각이었습니다. 잉어를 사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잉어가 아주 슬픈 눈으로 무슨 말인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살려주세요. 그래, 죽으면 나나 죽지. 죄 없는 너까지 죽일 이유가 있겠느냐? 이 사람은 잉어를 강에 놓아주었습니다. 잉어는 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 들어갔다가 금세 다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된 것을 당신이 구해 주었으니 나도 당신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잉어가 말을 하는 것을 본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뒤, 물이 갈라지더니 한 아이가 물 속에서 손짓을 했습니다.어서 이리 오시지요. 용왕님께서 모시고 오랍니다.이 사람은 어찌된 영혼인지 모른 채 생각했습니다.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따라나가보자.아이를 따라 물로 들어가니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은 물이 갈라져 길이 되는 거였습니다. 마침내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내 아들이 세상 구경 나갔다가 붙잡혀 죽게 된 것을 구해 주셨다지요. 정말 고맙소이다. 내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니 한 가지 소원을 말해 보시오. 무엇이든 내가 들어드리겠소. 이 사람은 한참 생각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큰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니 거기에 길이나 만들어 주시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오. 내일 밤 길을 만들어 드리겠소. 용왕은 이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마침 나라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라에서 사람들이 부르러 왔습니다. 자, 돈을 가져왔느냐? 돈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 돈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하겠소. 돈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이 사람은 절벽에 길을 닦아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좋다. 네가 거기에 길을 닦는다면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언제까지 할수 있느냐?이 사람은 약속했습니다.모레 아침에 그리로 와보시오.다음날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실컷 잠만 잤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용왕이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날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몹시 불어왔습니다. 어찌나 바람이 요란하게 부는지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비바람도 먹고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얼른 절벽으로 달려갔지요. 그곳에는 용왕이 약속한 대로 넓은 길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사람에게 용한 재주가 있다며 오히려 큰 상을 내렸답니다. 어사 박문수와 남매 어느 날 암행어사 박문수가 허름한 옷에 헝갓을 쓰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관의 치적과 비행을 탐문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개선하는 일을 맡았던 임시 벼슬입니다. 호젓한 시골길을 가는데 느닷없이 하늘이 새카매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마침 저만큼 길가에 낡은 오두막집이 한채 있었어요. 다급하게 그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세랑 밑에서 비를 그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집이라 기세락이 신용 뿐이어서 빗물이 옷으로 다 튀었지요. 오두막이라 방과 마룻방 그리고 부엌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거기 계시면 옷이 젖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댕기가 치렁한 처녀가 나오며 방을 가리켰습니다. 방문수가 괜찮다고 하자 자기는 부엌일을 하겠다며 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집에는 이 처녀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처녀는 옷을 여러 군데 기워 입었지만 얼굴은 여간 예쁘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거듭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소나기가 그치기는커녕 더 거세게 퍼부어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에는 살림다운 살림이라고는 헌 농작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나기가 계속 쏟아지고 컴컴해지는 게 해가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꼭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무슨 으스스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때 처녀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거 엉뚱한 배를 끼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날이 저물고 있으니 여기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조금 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오실 것입니다. 대갓집인 이 동지 댁에 내일 혼사가 있어 일을 거들어드리러 가셨습니다. 처녀는 벽에 걸려있는 조그만 주머니를 떼어가지고 나가면서 편히 누워계시라고 했습니다. 박문수는 오라버니가 올 것이라는 말에 안심이 되었지요. 이 동지의 동지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조선시대 높은 벼슬 이름입니다. 그러나 김생원, 박선달 하는 것처럼 그저 부르는 호칭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한참 있자니 처녀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반찬은 된장국과 김치 한 가지 뿐이지만 밥은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하얀 쌀밥이라니 놀랐어요. 그때 오라버니가 오는 것 같습니다. 누룽지 가져왔다. 먹어라. 방에 손님이 드셨습니다. 소나기를 피해 우리 집으로 돌아오셨기에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진지는 어떻게 했느냐? 처녀가 낮은 소리로 뭐라 속삭였습니다. 잘했다. 어머니 제사 지낼 쌀은 다시 구하자. 박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벽에서 떼어간 주머니가 어머니 제사 지낼 쌀이었던 모양입니다. 오라버니가 벌건 화로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등에는 댕기가 치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염치없이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네. 그려. 박문수는 고개를 주워거렸습니다잘 오셨습니다. 집이 이렇게 누추합니다만, 편히 주무시고 가십시오. 불을 켜겠습니다. 총각은 어둠 속에서 화로 불인 거래다 관솔을 대고 후 불었습니다. 관솔에 금방 불이 붙었지요. 총각은 방안이 환하게 관솔불에다 계속 관솔을 던졌습니다. 총각은 스물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어요. 누이도 스물 살은 넘은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산에는 열두어 살만 먹어도 장가를 가고 처녀는 열 예니곱 살이면 시집을 갔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떡거머리라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살림이 이 모양이라 누이라도 시집을 보내려 했지만 오라버니를 혼자 두고 어떻게 시집을 가느냐고 버티는 바람에 제 처지가 더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아까 노이에게 준 누룽지도 훈것질거리가 아니고.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 같았습니다.남매는 생김새도 의젓하고 교양도 있어 보이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지요.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는가. 총각은 그렇다며 웃었습니다.웃음이 좀 일그러지는 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박문수는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실은 우리 집도 얼마 전까지는 이 동네에서 남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술이 과하셔서 크게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이 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서 내일 결혼식을 한다는 신부 아버지 이 동지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다가 이 동지가 관가에 고발을 하는 바람에 화해를 하느라 살림이 몽땅 거덜이 났다는 것입니다. 연함은마지기나 되던 논밭은 물론이고 집까지 이 동지한테 넘어가버려 한운수 없이 이 오두막집으로 나앉아 아버지는 술로 지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애를 끓이다가 두분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동네는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 뿐이라 품팔이 할 만한 집도 없어 한운수 없이 이 동지집에서 품을 팔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총각은 이 동지의 흠집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 동지란 자가 이만저만 못된 작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지란 사람은 술 취한 사람 행패가 돈벌이 미천이었구먼. 그 사람이 동지가 되고 부자로 살게 된 까닥도 알만하네 그려. 박문수는 웃고 나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패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는가? 마패 아닙니까? 그럼 어르신께서는? 총각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네. 이 마패는 함부로 보이는 게 아니지만 이 동지란 작자의 버릇을 고쳐놔야겠기에 자네한테 내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보이는 것이네. 내일 내가 이 동지 잔치판에 가서 엉뚱한 소작을 부려 이 동지하고 티격판을 벌이겠네. 이 동지가 나한테 큰 소리를 치면 내가 슬쩍 마패를 보이겠네. 그러면 이 동지가 깜짝 놀라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걸세. 그때 자네가 달려와서 나더러 외 삼촌 여기까지 웬일로 오셨습니까? 이러고 나서게 아이고 제가 어떡해 총각은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만 하면 된다고 총각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음날 박문수는 이 동지 집으로 갔어요. 대갓집 혼사답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방이며 마루에 가득 차고 마당에는 멍석을 스모나은 니피나 깔고 손님을 받고 있었지요. 당신은 저리 가서 앉으시오. 방문수가 들어가자 자리를 정리하는 하인이 한참 저쪽 단밑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거지들이 몰려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방문수가 거기 앉자 음식상을 가져왔습니다. 돼지비의 두어점과 김치에 국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상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서며 웅성거렸습니다. 주인이 동지가 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방문수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손님들이 깜짝 놀라 모두 방문수를 봤지요. 이집 주인더러 이리 오라고 하렸다. 거지들 자리에서 거지가 소리를 지르자 모두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이 동지가 대번에 상판이 으든거리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상이 이게 뭐요?이런 비계 덩어리가 우리 거지들 줄인 상자에 들어가면 대번에 설사가 날 텐데 우리 거지들은 모두 설사가 나서 죽으란 거요 뭐요?박문수는 배를 유독 앞으로 쑥 내밀고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이런 못된 작자가 있나? 거지 주제에 주는 대로 먹지 않고, 멋이 어쩌고 어째? 주는 대로 먹으라니, 그럼 우리 거지들은 비계 덩어리나 먹고 설사가 나서 죽으란 말인가? 박문수는 아까보다 더 배를 내밀며 반말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순간 이 동지의 눈이 박문수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마패가 반쯤 보였지요. 아이고 죽여 주시옵소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동지는 대번에 맨땅에 무릎을 꿇고 코가 땅에 닿게 절을 했습니다. 이제야 잘못을 알았단 말인가. 박문수는 이 동지를 내려다보며 마패를 슬쩍 허리춤으로 밀어넣었어요. 이 동지가 무릎을 꿇자 구경하던 손님들은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니 외삼촌님 외삼촌님께서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어젯밤 총각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섰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여태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냐? 박문수는 총각 손을 붙잡으며 눈을 끔벅였습니다. 너를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니, 그러니까 집안이 거덜난 뒤에도 여기서 그대로 살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이동지 나리 덕택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여기 바로 이 동지가 너를 그렇게 보살펴줬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크게 실례를 냈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박문수는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이동지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동지는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일어섰지요. 음식상을 받고 있던 손님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꼴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동지는 사뭇 굽실거리며 박문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동지, 우리 조카를 그렇게 거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할게 있습니까? 오래 겪어봤으니 말씀입니다마는 저렇게 성실한 젊은이도 드물 것입니다. 이동지는 잔을 권하며 사뭇 굽실거렸습니다. 그럼 사위감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위감으로야 저만한 사위감도 드물 것입니다. 그럼 쇳뿔은 당김에 빼랬다고 당장 사돈을 맺으면 어떻겠소? 어사나리하고 사돈을 맺는다면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오나 우리 집에는 딸이 오늘 시집가는 아이 하나뿐입니다. 오늘이 혼사날이라 신랑이 금방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오는 그 신랑은 우리 조카 딸하고 결혼을 시키지요. 그에도 가난한 거 빼고는 인물이나 품성이나 어느 양반집 규수 못지 않습니다. 저쪽에서도 어사나리와 사돈을 맺는다면 감지덕지할 것입니다마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는 도무지 정신이 헷갈립니다. 이동지는 벼락이라도 맞은 상판입니다. 헷갈릴 것 없습니다. 이동지께서 지금 바로 가셔서 그 부모를 만나 은논을 하십시오. 지금 가서 말씀입니까? 예, 그럼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이동지는 번글거리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집 식구들이나 손님들은 벼락 소리에 놀란 토끼들처럼 멀뚱거리고 있었지요. 뭣들하고 있느냐? 어서 처녀를 데려다가 단장부터 시키지 못하느냐? 이 동지 안에도 연방 벙글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발하던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부랴부랴 오두막 집에서 처녀를 데려다가 분단장을 시켰지요. 그 오라비 총각은 총각대로 목욕을 하고 상토를 틀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저녁 세참 때가 되자 마당에 차려놓은 초례청에 신랑 신부 둘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동네 신부는 저 예쁜 얼굴이 어디에 숨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지? 잘 입어 못난 사람 없다더니 옛말 그런 데 없구먼. 동네 사람들도 모두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 동네 일색에다 이웃동네 일색까지 두 일색을 합쳐놓으니 초례청이 환해지네 그려. 그려 그려. 하루 한날한 시에 한 마당에서 두 동서가 태어나다니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겠구려. 동네 사람들은 덕담이 흐드러졌습니다. 박문수와 이동진은 멀찍이 서서 소래청을 보며 웃고 있었답니다. 박문수와 어느 아이. 암행어사 박문수가 허름한 옷에 헝가실 쓰고 넓은 들판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었지요. 한참을 가는데 연함은 살 먹어보이는 어린아이가 사뭇 다급하게 뒤를 돌아보며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과 원수진 사람이 우리 식구들을 모두 죽이고 지금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 보리밭으로 숨을 테니 아저씨한테 묻거든 못 봤다고 하십시오. 박문수가 알았다고 하자 아이는 얼른 보리밭으로 숨었습니다. 아이가 숨자마자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 시퍼런 칼을 들고 산 구비를 돌아왔지요. 방금 이리 도망치던 아이가 어디로 숨었지요? 모르겠다고 하자 대번에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패대기를 쳐놓고 위에서 시퍼런 칼을 목에 들이댔습니다. 이 녀석아 여기는 헌한 들판인데 그 아이가 숨는 걸못 봤단 말이냐? 그 아이가 내네 녀석 친척이라도 되는 모양이구나. 눈에 벌겋게 핏발이 선게 틀림없이 찌를 것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발발 떨며 살려달라고 했지요. 아이가 숨은 데를 말하면 살려주겠다. 어서 말해라. 숨을 시근거리며 시퍼런 칼을 더욱 바짝 들이대는 게 정말 찌를 것 같았습니다. 저기 보리밭으로 들어갔소. 사내는 칼을 들고 보리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보리를 밟아 놓은 이랑을 따라 달렸지요. 우뚝 멈추더니 칼을 휘두릅니다. 아이를 죽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어린아이를 죽인 꼴이 되었구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박문수는 처참한 심정으로 길을 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길가 저만치에 있는 기와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 동네 아이들이 공부하는 서당이었습니다. 하루 저녁 자고 가자고 하자 서당 시기가 그러라며 방을 하나 내주었어요. 훈장은 없고 학동들만 마당에서 무슨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수는 아까 그 아이 일이 천근만근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방문을 열어놓고 멍청하게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행어사 출도야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 하나가 갑자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방문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건 아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어사놀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어사가 나타난 것처럼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사역을 맡은 아이가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하면 산천초목도 발발 떠는데 저기 방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대 머리도 굽히지 않고 뻣뻣하게 앉아있단 말이냐. 이리 잡아다가 땅바닥에 꿀리렸다. 어사역을 맡은 아이가 큰 소리로 호령을 냈습니다. 나졸노릇을 하던 아이들이 우르르 쫓아와서 방문수를 끌고 갔지요.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거의가 양반집 아이들이라 헛간에 허름한 바지저고리를 입은 시골 사람쯤은 한참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박문수는 좀 지나치다 싶으면서도 그대로 잡혀가 아이들이 시킨 대로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놈, 너는 어떤 놈이기에 어사 출두가 떨어졌는데도 먼 산만 보고 있단 말이냐. 어사 아이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문수는 그 순간 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오는 길에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일에만 정신이 팔려 어사 출두 호령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사옵니다. 박문수는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말해버렸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 오는 길에 어린아이가 도망쳐 오며 박문수는 아까 당한 일을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뿐이옵니다. 허허, 그야 간단하지 않은가. 아까 네가 여기 들어올 때 보니 지팡이를 짚고 오더구나. 그 칼든 사람이 오면 장님인 것처럼 눈을 감고 작대기로 앞을 휘저으며 왔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박문수는 멍청하게 어사아이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돈으로 벼슬을 사려던 사람. 시골에 사는 서생원은 무척이나 벼슬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번번이 낙방했어요. 어떻게 하면 벼슬을 할까 고민하던 서생원은 돈을 많이 주면 벼슬을 준다는 한 정승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생원은 땅을 팔아 그 돈으로 벼슬을 사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생원은 그 정승을 찾아갔어요. 서생원은 정승에게 돈을 주고 벼슬을 한 자리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리게. 정승은 금세라도 높은 벼슬 자리를 마련해 줄것 같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정승은 계속 돈만 받아 먹고 벼슬은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지요. 대감마님, 벼슬은 언제 주시렵니까? 글쎄 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는 서생원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승의 말만 믿다가 빈털터리가 된 것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승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왔구나. 그래 돈은 가져왔느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돈은 대감마님께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집에 가 보니 식구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밥벌이나 좀 해볼까 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방이나 한칸 내주십시오. 사생환의 말에 정승은 속으로 조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 내주었지요? 그래 일을 해야 먹고 살 거다니냐. 무슨 일을 하려느냐? 정승의 말에 서생원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정승이 말했어요. 장사는 미천이 있어야 하지요. 서생원이 시큰둥하게 말하자. 정승은 큰 인심이나 쓰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미천을 대줄 테니 장사를 해봐라. 정승에게서 장사 미천을 받은 서생원은 좋아라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 장사는 잘 했느냐? 정승이 물었지만 서생원은 뒤통수만 긁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돈을 몽땅 날려먹었습니다. 정승은 모른 채할수 없어 아깝지만 다시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생원은 이번에도 밑천을 다 날려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다 보니 정승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승은 서생원을 불러다 혼을 내주려고 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서생원은 꾀병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정승은 하인에게 서생원을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놈이 장사에 자꾸 실패해서 병이 났습니다. 방에 누워있는데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인은 그렇게 말하며 안 되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정승도 걱정이 되었습니다.아무리 남의 돈을 좋아하는 정승이었지만 자기 집에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니까 겁도 났어요.그날 밤이었습니다.하인이 숨이 턱에 차게 달려와서는 서생원이 죽었다는 것입니다.정승은 장례를 잘 치르라고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다음날이었습니다.서생원이 정승의 앞에 나타났어요. 정승은 귀신이나 본듯 깜짝 놀랐지요. 아니, 너는 죽었다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 정승의 말에 서생원은 씩 웃었습니다. 저승에 갔더니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돌려보내주더군요. 저승에 갔다 왔다는 말에 정승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승이 물었어요. 너 혹시 저승에서 내 아버님을 뵙지 못했느냐? 서생원이 대답했습니다. 배웠지요? 정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더냐? 서생원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으로 안 되셨습니다. 대감마님의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정승 벼슬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승에서는 소 돼지를 잡는 백정이 되셨어요. 정승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놈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낭 하지 말아라. 정승은 말하며 서생원의 입을 막으려고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생원은 걸핏하면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마다 정승은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돈을 주었습니다. 혹시 소문이 퍼지면 정승벼슬을 하던 양반집 체면이 깎일까봐 서였지요. 결국 서생원은 자기가 정승에게 갖다 준 돈의 몇 배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생원은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샀어요. 이제 서생원은 돈으로 벼슬을 사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벼슬을 하게 된 호랑이 형. 옛날에 부모를 일찍 여읜 아이가 있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아이는 작은 아버지 댁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아이는 담이 커서 겁은 없었지만 작은 어머니가 몹시 구박을 했기 때문에 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작은 아버지는 아이를 구박하지 말라고 작은 어머니를 야단쳤습니다.작은 어머니는 작은 아버지가 있는 데서는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척하고 작은 아버지가 나가고 나면 여전히 못 살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이가 담 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더 서럽게 울었어요. 작은 아버지는 아이가 말을 안 해도, 작은 어머니가 아이를 또 서운하게 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다음 날 일찍 아이를 불렀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구나. 내가 너를 보살펴 주어야 하겠지만 네 작은 어머니가 너를 몹시 미워하니 이 집에서 내가 하루 인들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 떡을 먹으면서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편히 살거라. 작은 아버지는 떡을 한 마리나 해서 아이의 등에 지워주었습니다. 아이도 차라리 집을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와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높은 고개가 나왔습니다. 고개 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고개를 넘지 않고 모여 있을까?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이를 잡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고개 위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단다. 사람이 백 명이 되면 호랑이가 잡아먹지 않으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백 명이 모이면 함께 넘어가자꾸나. 아이는 그 말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호랑이가 있다고 그러세요? 또 호랑이가 있더라도 나같이 부모도 없는 아이는 죽어도 괜찮아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가다 보니 배가 고파져 아이는 떡을 꺼내 우적우적 먹었어요. 고개 위에서는 호랑이가 고개를 올라오는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아이를 가만히 보니 아이가 무슨 돌 같은 걸 먹으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호랑이는 훌쩍 뛰어 아이 앞으로 왔어요. 아이는 호랑이를 보았지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구나. 자, 나를 잡아먹겠거든 어서 잡아먹으렴. 아이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에 호랑이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이 세면 나를 무서워하지도 않을까? 조심해야지. 호랑이는 생각하며 아이 뒤를 어슬렁어슬렁 따라왔습니다. 아이는 호랑이가 따라오거나 말거나 떡을 먹으며 가던 길을 계속 갔지요. 아이가 떡을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 호랑이도 먹고 싶어졌습니다. 잡아먹지는 않을 테니 너 먹는 것을 나도 좀 주렴. 호랑이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이 앞에 하얀 차돌 하나가 있었어요. 아이는 얼른 차돌을 주어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차돌은 아이가 먹는 떡과 똑같이 생겼으므로 호랑이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차돌을 꽉 깨물었어요. 어여! 호랑이가 비명을 지르며 차돌을 뱉어내더니 아이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형님, 제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는 호랑이를 흘끗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잡수시니 힘도 나보다 훨씬 세게 꾸려. 형님, 형님은 왜 혼자서 다니시오? 호랑이의 말에 아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어서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야. 호랑이는 마침 잘 되었다는 듯 이야기했지요. 그럼 앞으로 나하고 사십시다. 내가 앞으로 형님을 잘 모시고 장가도 가게 해드릴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호랑이는 아이를 댕에 태우고 깊은 산 속으로 나는 듯이 달려갔습니다. 산 속에 아이를 내려놓은 호랑이는 집 지을 나무를 훔쳐오고 기와도 훔쳐오고 하더니 목수까지 업어와서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집을 지어놓은 다음에는 아이가 먹을 음식도 어디서 가져오는지 매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매일 편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형님 이름도 지읍시다. 내가 호랑이고 내 형님이시니 앞으로 호형이라고 합시다. 아이도 좋다고 했습니다. 호양은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요. 형님 이제 장가를 가셔야지요.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이 깊은 산 중에서 누구에게 장가를 든단 말이냐? 호영이 짜증스럽게 말하자 호랑이는 걱정 말라며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호랑이는 예쁜 여자를 태우고 날듯이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기절해 있었어요. 자, 천리 밖에서 데리고 온이 처녀가 형님 섹시요. 나한테는 형수님이 되겠구려? 사실 호랑이는 홀레를 치르는 집에 가서 새색시를 업어온 것이었습니다. 호영은 기절한 여자에게 찬물을 붓고 팔다리도 주무르고 하여 깨어나게 하였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호랑이한테 잡혀온 것 같은데. 여자는 호랑이는 없고 호영이 자기를 돌보고 있으니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그 호랑이는 내 동생인데 내게 색시가 없으니까 당신을 업어온 것이요. 당신은 여기서 나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자가 안 된다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마당에는 호랑이가 떡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얼른 방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수 없군요. 호랑이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여기서 당신하고 살겠어요. 그 대신 호랑이가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여자의 말에 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호랑이는 당신을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것이오. 해치기는커녕 당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달라는 대로 해줄 것이오. 다만 당신은 호랑이가 해치지 않더라도 혼자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 산은 당신이 살던 집에서 천리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호영은 장가를 들었고 그럭저럭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친정에 가고 싶으시지요?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 고였습니다. 가고 싶지만 길도 모르고 너무 멀어서 어떻게 가겠어요? 여자는 갑자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생각나 울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형님하고 다녀오십시오. 호랑이는 말하더니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조금 뒤 돌아온 호랑이는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형님, 이 당나귀의 가죽을 벗겨주세요. 호랑이의 말에 호영이 당나귀를 가죽을 벗겨주었습니다. 호랑이는 호영이 벗겨놓은 당나귀 가죽을 뒤집어 썼어요. 호랑이는 영락없는 당나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형수님은 친정에 가져갈 선물을 준비하세요. 그 말에 여자는 아버지 어머니 옷감이며 동생들 놀이개등 그동안 호랑이가 물어다 준 것들을 한 보따리 꾸렸습니다. 짐도 내 등에 싣고 형님과 형수님도 내 등에 타고 꽉 붙잡으세요. 호양이 시키는 대로 하자. 호랑이는 나는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을 달리자 마을이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그때부터 당나귀인 것처럼 천천히 갔습니다. 형수님 친정에 가시면 제게는 여물을 주지 마시고 조밥이나 한사발 주라고 하세요. 호랑이가 가면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여자의 친정에 도착하자. 호랑이한테 물려간 딸이. 살아왔다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당나귀한테도 염모를 주려고 하자 여자가 재빨리 말했어요. 그 당나귀는 염모를 먹지 않으니 조밥이나 한 삽을 갖다 주세요. 이상한 당나귀도 다 있구나. 어머니는 딸의 말대로 조밥을 갖다 주었습니다. 얼마 뒤개한 마리가 당나귀 가죽을 쓴 호랑이 앞에서 조밥을 먹으려고 코를 킁킁 거리자 호랑이가 얼른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집에서는 개가 뼈다기만 남았다고 난리가 났지만 설마 당나귀가 개를 잡아먹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호영과 형수만 짐작하고 있었지요. 다음날 어떤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3년 전 여자와 홀례를 치른 그 남자였어요. 홀레를 치으자마자 여자가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호라비가 되었지요. 당신은 나와 홀레를 치렀으니 내 아내요.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머리를 저었어요. 나는 벌써 이분의 아내가 되어 3년이나 살았습니다. 당신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여자의 말에 화가 난 남자가 이번에는 호영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하고 내기를 합시다. 내기에서 이긴 사람이 이 여자를 아내로 삼기로 합시다. 산 속에서만 살아온 호영은 자신이 없어서 얼른 호랑이에게 갔습니다. 난 내기에는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호랑이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형님, 아무 걱정 말고 내기를 하자고 하세요. 무슨 내기를 하든 형님이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내기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내기는 활쏘기였습니다. 먼저 그 남자가 활을 쏘았어요. 웬일인지 화살은 표적에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조화를 부려 화살이 빗나가게 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활이라고는 구경도 못해본 호영이 쏜 화살은 한 대도 빗나가지 않고 표적 한 가운데 맞았지요. 역시 호랑이가 조화를 부린 것입니다. 다음 내기는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호양은 호랑이는 타보았지만 말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양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탈 줄은 몰라도 당나귀는 잘 타니 당나귀를 타고 강을 건너겠소. 남자와 구경꾼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말을 타고 건너기도 힘든데 당나귀를 타겠다니. 아무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드디어 그 남자가 탄 커다란 말과 호영이 탄 당나귀가 강을 건너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말과 당나귀가 동시에 붕 뛰어 올랐지요. 그때 당나귀가 어응하며 호랑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말이 놀라서. 강 한가운데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훌쩍 뛰어 무사히 강을 건넜지요. 두 번째 내기도 호영이 이겼으므로 남자는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호영과 아내는 그렇게 며칠 더 묵다가 다시 당나귀를 타고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호영은 아내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처갓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날 호랑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제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죽으면서 형님 큰 벼슬이나 시켜드리고 싶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호랑이의 말에 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벼슬도 필요 없으니 죽지나 말게. 호랑이는 슬픈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형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서울로 가서 사람들을 못살게 굴 테니 형님이 며칠 뒤에 나와서 나를 잡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잡히고 있다가 형님한테 잡혀 드릴 테니 꼭 나를 잡으세요. 그러면 형님에게 큰 벼슬이 내려질 것입니다. 호랑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호영이 말릴 사이도 없었지요? 어쩔 수 없구려. 아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니, 아우의 말대로 서울로 갑시다. 호영과 아내는 천천히 산을 내려와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막에 들어가 물어보니, 호랑이가 날뛰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동네마다 방을 붙였는데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정승 벼슬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서울에는 전국에서 총을 잘 쏜다는 포수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호영은 차마 자기와 같이 살던 호랑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만 있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호영은 뒷산에 올라가 서울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랑이가 호영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뭐 하세요, 형님? 나를 잡으라니까요. 호랑이는 호영에게 총을 한 자루 던져놓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려올 테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쏘세요. 호랑이는 다시 산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조금 뒤,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도 호영 앞으로 왔어요. 형님, 어서 나를 쏘세요. 형님이 지금 나를 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쏠 겁니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더 달아날 수도 없어요. 호랑이의 말에 호영은 눈물을 머금고 호랑이를 쏘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를 잡았다. 호영은 슬퍼하며 호랑이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약속한대로 호영에게 정승벼슬을 주었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아이. 옛날에 새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당에 가는데 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요란하게 울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귀에는 그저 까옥까옥 하고 들릴 뿐이었지만 아이의 귀에는 사람이 죽었다, 저 집에 사람이 죽었다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이는 그 집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과연 그 집에는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 대문 앞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더니 네가 사람을 죽였느냐. 아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제말좀 들어보세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이 집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하기에 들어와 본 거예요. 아이가 차근차근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누가 믿을까요? 아이는 관가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모두 일리가 있었어요. 원님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처했습니다. 원님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제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 끝을 보니 어미 제비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었어요. 원님이 무릎을 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원님은 사람들 모르게 얼른 새끼 제비 한 마리를 잡아 소매 속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아이를 불러 어미 제비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 귀기울려 어미 제비의 울음소리를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미는 원님께서 자기 새끼를 데려가 소매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빨리 새끼를 돌려달라고 울고 있는데요. 원님은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새들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죽일 아이가 아니다. 원님은 아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뒤 이웃 청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선의 인재를 급히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원님은 임금에게 말해서 아이를 청나라로 보냈습니다. 청나라에서 조선의 인재를 찾은 이유는 청나라 황제가 옥새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아이는 어떻게 그 임금 도장인 옥새를 찾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자기는 새들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재주만 있었지 잃어버린 옥새를 찾는 재주는 없기 때문입니다.그렇지만 나라의 체면도 있고 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없었지요. 아이는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아이가 며칠 동안 끙끙거리며 생각을 해보았지만 옥새를 찾아낼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날짜는 빨리 지나가서 약속한 날이 벌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밤이 되었습니다.내일 못 찾아내면 아마 죽겠지.아이는 답답한 마음에 크게 소리치며 방바닥을 손으로 쾅광 섰습니다. 그때 방 밑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와 넙죽 엎드렸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그 사람은 바로 옥새를 훔쳐간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조선에서 인재가 왔다고 하니까 동정을 살피기 위해 아이가 자는 방 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물었어요. 당신이 옥새를 훔쳐갔나요? 예, 제가 훔쳐갔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도둑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정신없이 빌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인가요? 제 이름이 아마입니다. 도둑의 이름을 들은 아이는 그제서야 어찌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내일이면 아마 죽겠지라고 했던 말을 이 도둑은 자기가 잡혀서 죽는다는 소리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옥새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멀리 도망가세요. 아이가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둑은 품 안에서 옥새를 꺼내 두 손으로 아이에게 바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서 가시오. 아이가 옥새를 받고 도둑에게 손짓을 하자 도둑은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옥새를 청나라 황제에게 돌려주었어요. 황제는 기뻐하며 아이에게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몇 번을 물어도 아이는 소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황제는 온갖 보물로 큰 상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보물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이가 막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옥새를 훔쳐갔던 도둑이 나타나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난 당신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어째서 은혜도 모르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네가 진짜 인제라면 내 주먹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혀 보아라.알아맞히면 살려주마.도둑이 주먹을 내밀었습니다.아이는 주먹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리가 없었지요.이제 이 개구리는 죽었구나.아이는 힘없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아이의 어릴 때 별명이 개구리였거든요. 도둑은 아이의 말에 깜짝 놀라며 주먹을 펴보였습니다. 도둑이 주먹을 펴니 그 속에서 개구리가 폴짝 뛰어나왔어요. 과연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다. 아이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아이가 나라를 빛냈다며 평양감사 벼세를 내려주었어요. 아이는 평양 감사가 되어 백성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답니다.은혜를 갚은 올챙이.어떤 나그네가 나라 안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한참 길을 가다보니 작은 시내가 있었어요.나그네가 시내를 건너려다보니 시내가의 가운데가 우목하게팬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음묵하게팬 곳에 무엇인가 바글바글 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올챙이들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때 빗물이 고여 있어서 개구리들이 거기에 알을 까놓은 모양이었지요.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니 물이 자꾸만 말라서 올챙이들이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 녀석들도 살겠다고 세상에 나왔는데 그늘 나겠구나. 나그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올챙이들을 모두 건져내어 시냇물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 녀석들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마음껏 가보아라. 올챙이들을 살려준 나그네는 한동안 여행을 다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그 시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시내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수백 수천의 개구리들이 나그네를 둘러싸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개구리들이 갑자기 왜 이럴까? 나그네는 냇물 한 가운데서 즐겁을 했지만 개구리들을 밟을까봐 함부로 발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그네가 어떻게 할까 망설이며 잠시 서 있는데 개구리들이 한쪽을 터서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나그네는 다른 곳으로 갔다가는 개구리를 밟아 죽이게 되므로 개구리가 만들어준 길로만 걸음을 옮겼습니다.개구리가 만들어준 길을 따라 한참 가다보니 웬 물동이가 하나 있었습니다.그 물동이는 반짝반짝 빛을 냈는데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니고 이상한 것이었어요.나그네가 그 물동이를 살피고 있는 동안 개구리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거참 이상한 일이군.나그네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어요.어느 날 나그네의 아내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어머나 쌀이 떨어졌으니 어쩌나 그랬더니 갑자기 그 물동이에서 쌀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그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서 말했지요. 돈이 떨어졌네. 이번에는 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술 물동이었지요. 그때서야 나그네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 올챙이들이 내게 은혜를 갚은 것이구나. 그날부터 나그네는 큰보자가 되어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아주 옛날에는 TV도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 하나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나 재미있는 이야기, 영상을 이동하며 볼수 있는 시대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몇분 만에 전 세계에 퍼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옛날 이야기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그리고 글을 통해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입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와 옛날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가 비슷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전에 내려왔을지. 그래서 더 옛날 이야기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